미국 서부 그랜드 서클 3박 4일 일정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일정이에요.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엔텔롭 캐년, 홀스슈 밴드, 모뉴멘트 밸리, 그랜드 캐년, 셀리그먼에 갔다가 다시 라스베거스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에 떠난 여행이어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일단 이 지역은 해가 지면은 별 말고는 따로 볼 게 없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숙소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동선을 짜세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숙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허허벌판의 야간 운전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타이어 점검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겨울이라고 엄청 춥거나 하다기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 여름 날씨에 가는 것보다는 겨울이 다니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봄, 가을에 가실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포인트별로 운전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혼자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일행과 함께 운전하실 수 있다면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이동 시간은 길지만 풍경이 멋져서 지루한 여행은 아닙니다. 국립공원에 들어가야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이름 없는 곳에 차를 잠깐 세워도 그냥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계속 나와요. 저는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가는 길 중간중간 멋진 곳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려고 합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이동하면서 즐기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살고 있어서 먼저 라스베가스에서 며칠간 갬블을 즐기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날은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날 적당히 놀고 일찍 잤어요. 이 네바다주와 유타주에 시차가 있어서 정말 새벽같이 출발해야 되거든요. 라스베가스를 벗어나면은 이 커피나 간단한 스낵을 파는 곳도 자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세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나오면 적절히 들러주는 게 안전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자이언 캐년이에요. 자이언 캐년 비지터 센터 조금 전에 자이언 캐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소인 클리프 로즈가 있습니다. 자이언 캐년에서 하루 이상 머물 분들께는 이곳을 추천드려요. 하이킹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도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랜드 서클을 투어하시면 당일이나 며칠간 유효한 입장권보다는 80불짜리 미국 국립공원 연간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출입도 자유롭고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서 연간 입장권을 구매해서 지금도 종종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곳은 길에 눈이 남아있거나 얼음이 얼어있는 곳도 있어서 진짜 조심조심 운전했어요. 이 산길을 돌 때마다 감탄스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는 일정상 자이언 캐년은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서 이 아쉽게도 짧은 트레일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긴 터널 중간중간에 환기를 위해서 큰 창이 나 있고 그 사이로 보이는 풍경도 멋져요. 제가 선택한 트레일 코스는 캐년 오버룩 트레일입니다. 이 긴 터널이 끝나면 바로 주차장이 보이는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주차하세요.
더 가면 좋은 자리가 있겠지 하고 지나면 후회하실 겁니다. 더 가도 좋은 자리 없습니다. 만약 이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면 조금만 더 가면 이 반대편에 약간의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노려보세요. 캐년 오버룩 트레일은 왕복 40분 정도 걸리고 짧고 쉬운 코스예요. 아이들도 잘 다녀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도전해보세요. 중간중간 절벽에 어떻게 잘도 붙어있는 사냥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어요. 왕복 코스가 길이 하나라서 반대편에 사람이 오면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 좁은 길도 있지만 안전장치도 잘 돼 있어서 별로 부담은 없어요. 정상에 도착하면 그 TV에서 보던 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앉아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에요. 이제 간단한 트레일을 마치고 다시 공원을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붉은 흙 위로 하얀 눈이 내려 있어서 예쁜 케이크 같았어요. 좀 더 가다 보니까 들판에 버팔로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눈 내린 지평선을 볼 수 없어서 그냥 이런 풍경마저도 넋을 잃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 홋카이도 중부지방을 여행할 때 이런 풍경을 보고 좀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 내륙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풍경 좀 질린다 싶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꼭 어김없이 한 번씩 차를 세우고 싶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썬더 마운틴 레드 캐년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곳은 꼭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잠깐 운전대를 내려놓고 쉬엄쉬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마파크 같은 붉은 바위 터널이 길 중간중간에 있어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인 브라이스 캐년에서 넉넉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차를 세우지는 못해서 진짜 아쉬웠어요.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브라이스 캐년 비지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이 미국 공휴일이라서 비지터 센터도 안 열고 입장료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국립공원 연간 입장권을 사고 싶은데 이날은 파는 곳이 없어서 못 샀어요. 브라이스 캐년에서는 선라이즈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선셋 포인트로 이동하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림 트레일을 하실 분들은 물과 하이킹 장비를 꼭 챙기셔야 돼요. 겨울에는 아이젠도 필수입니다. 선라이즈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선셋 포인트까지는 쉬엄쉬엄 사진 찍으면서 가도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코스예요. 거의 평지라서 어려운 코스는 전혀 없습니다. 선셋 포인트로 가까워질수록 좀 더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져서 이 순서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림 쪽으로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 눈길이라서 아이젠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토르의 망치를 닮은 바위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의 최애 어벤져스 캐릭터가 토르라서 신났었는데 사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지질학에 대한 설명을 함께하는 림워크 미팅 포인트가 여기니까 이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차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서 브라이스 포인트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선셋 포인트와 선라이즈 포인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포인트와 가까워서 시간이 없거나 많이 걷기 어려우시면 여기에서 한 번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가 지기 전에 페이지로 이동해야 해서 좀 서둘렀습니다. 가는 길에도 차를 세우고 싶은 멋진 풍경이 너무 많았는데 저 멀리 지는 해를 보니까 용기가 안 나서 이번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은 제 탓만 하면서 하염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다들 여유있게 스케줄 짜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숙소인 코트야드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화면은 다음날 아침에 찍은 숙소 전경입니다. 이미 깜깜해졌을 때 도착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모두 저희처럼 운전에 지친 여행객들로 보였습니다. 체크인하고 바로 옆에 있는 호텔샵에서 캔맥주 몇 개 사서 그냥 올라갔어요. 운전해서 10분만 가면 큰 마트가 있긴 한데 너무 지쳐서 못 가겠더라고요. 여기는 1박에 227불에 예약했습니다. 메리어트 계열이지만 본보이 플래티넘 혜택은 포인트 약간 받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호텔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방 컨디션이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일단 피곤하니까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두 명이 쓰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예요. 작은 냉장고도 있고 시끄럽지만 따뜻한 바람이 슝슝 잘 나오는 히터도 있습니다. 춥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너무 건조해서 가져간 가습기가 밤새 열일했습니다. 세면대는 이렇게 욕실 바깥쪽에 있고 옷장도 작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박만 할 거라서 큰 옷장은 필요 없지만 페이지에서 2박 이상 하시는 분들께도 편할 것 같아요. 욕조 없이 샤워부스만 있고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은 비치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에서 보니까 온수풀이 있더라고요. 온수풀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일정이라 아예 체크도 안 해봤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잠을 쪼개서라도 지친 몸을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숙박했던 곳 근처에 있는 베스트 웨스틴 호텔인데 여기 전망이 좋다고 해서 주차장에 와봤어요. 방은 좀 작아도 가격도 저렴하고 전망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하얏트 플레이스가 있는데 저는 다음에는 그곳을 가기로 했어요. 하얏트 플레이스가 전망도 좋고 룸 컨디션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렌 캐년 댐 오버룩에 들렀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결국 잠깐 내렸다가 사진만 찍고 포기했습니다. 이날 오전은 엔텔록 캐년에 예약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 글렌 캐년 댐 오버룩에서 시간을 때우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근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사서 동네 이곳저곳을 다녀봤어요. 이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스타벅스 밀집도가 이렇게 낮은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스타벅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가 제가 예약한 엔텔록 캐년 투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엔텔롭 캐년 투어를 진행하는 업체가 여기 말고도 있는데 여기가 가격은 조금 비싸도 이동하는 차량 컨디션이 제일 좋아서 이곳으로 했어요. 엔텔롭 캐년은 인스타 광고 사진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곳인데 나바오 미국 원주민 자치국에 있는 곳이라서 원주민 가이드와 동반 입장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엔텔롭 캐년은 어퍼 캐년과 로어 캐년이 있는데 어퍼 캐년이 가격은 조금 더 비싸도 인기는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이 거의 평지를 걷듯이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유명 매체에 나온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퍼 캐년을 예약했습니다. 어퍼 캐년을 가시는 분이라면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빛이 멋지게 들어오니까 그때를 노리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예약 안 하시면 자리 없으니까 일정 잡히시면 이거부터 먼저 예약하셔야 됩니다. 여기 입장료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제가 간 날은 세금까지 해서 1인당 200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팁도 인당 5불에서 10불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서 예약 체크인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20분 정도 가면 도착해요. 캐년 내부에서는 셀카봉이나 백팩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진 촬영은 가능해요. 사진 촬영할 때만 잠깐씩 마스크를 벗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막 찍어도 화보처럼 나오니까 가시게 되면 사진 많이 남기세요. 그리고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찍으면 진짜 이거 뭐야? 하는 사진도 건질 수 있더라고요. 투어가 끝나면 다시 출발한 투어 업체 주차장에서 해산하는데 내리면서 가이드에게 팁을 건네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홀스슈 밴드로 갔습니다. 여기는 차 한 대당 입장료 10불입니다. 여름에 가시면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을 30분 넘게 가야 하니까 모자나 물을 꼭 챙겨가세요. 저 멀리 뭐가 있긴 한 건가 싶은 허 벌판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20분 정도 걷다 보면 저 멀리 홀스슈 밴드 머리 부분이 보입니다. 평지보다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다가 짜잔 하고 모습을 드러내요.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유속이 너무 느려서 마치 콜로라도 강이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더 정적이고 장엄하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으로는 도무지 보여드리지 못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반나절은 바라만 보고 있고 싶었는데 이날 숙소까지가 또 만만치 않은 여정이라 아쉬움만 가득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모뉴멘트 밸리로 가는 길입니다. 역시 끝없이 펼쳐진 길을 3시간가량 달려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해가 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하는 게 목표라 멋진 포인트가 나와도 차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달렸어요. 이렇게 차도 사람도 가로등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야간 운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 지기 전에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지평선으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저 해를 좀 더 붙잡고 있고 싶었어요. 결국 이날도 깜깜할 때 도착해서 숙소 전경은 다음날 아침에 찍은 겁니다. 이날 숙소는 모뉴멘트 밸리에 있는 더 뷰 호텔이에요. 모뉴멘트 밸리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숙소를 예약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가격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너무 훌륭한 곳입니다. 1박에 227불에 예약했고 대부분의 방에서 뷰가 나오긴 하는데 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처에 같은 이름의 캠핑장도 있는데 여기서 별을 보거나
별 촬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호텔도 나바오 미국 원주민 자치국에 속하는 곳이다 보니까 호텔 전반적으로 미국 원주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활용한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비 한쪽에는 스낵과 음료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밤에 뭘 사러 나가기가 좀 애매해요. 호텔샵이 있지만 작고 늦게까지 하지 않아서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께는 자판기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체크인을 하면서 이것저것 안내를 해주는데 나바오 미국 원주민 자치국에서의 주의사항과 그리고 원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가이드 투어도 있어서 예약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체크인하고 나서 주차권을 받아서 차량 보닛에 올려놔야지 밤새 차가 주차장에 무사히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귀찮더라도 꼭 가져다 놓으세요. 아, 이 지역은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생수 교환권이랑 호텔 숍에서 수공예품 기프트권을 받아서 다음날 둘러봤습니다. 호텔 식당은 오후 9시까지 하고 있고 맛집은 아니지만 적절한 가격에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당입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식사하는 장소도 뷰가 기가 막히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겨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으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층 방을 예약했습니다. 이 호텔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룸 컨디션은 별로였지만 이 모뉴멘트 밸리에서 하루를 지내기에는 꽤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뭐 내일 아침에 볼 전경을 생각하면 이 정도 방이어도 다 괜찮아졌어요. 특히 여기는 근처에 식당이나 마트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호텔 방에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전자레인지가 방에 있더라고요. 냉장고는 당연하지만 전자레인지가 방에 있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역시 이곳 난방기구도 밤새 시끄러웠지만 따뜻한 바람은 슝슝 잘 나와서 춥지 않게 잘 수 있었어요. 욕실은 욕조도 있고 꽤 널찍합니다. 방에도 미국 원주민의 문화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바오 자치국에 와 있구나 싶더라고요. 밤에는 별밖에 안 보이는 곳이 아침이 밝아오면 이런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호텔 발코니에서 보는 풍경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약간 현실감 떨어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오히려 해가 어스름히 밝아올 때는 눈앞에 너무 거대한 바위가 있어서 위압감에 공포스러울 정도였어요. 방 반대쪽으로도 이런 멋진 풍경이 펼쳐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보세요. 이게 무려 주차장 뷰입니다.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식당 뷰가 이렇습니다. 그냥 미쳤네 미쳤어 이러면서 밥을 먹었어요. 조식 메뉴는 진짜 간단해요. 커피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침 똑 떨어져서 나중에 나오면서 한 잔 받아서 나왔습니다. 시리얼이랑 우유, 요거트 있고요. 머핀이랑 팝타르트가 있습니다. 토스트빵도 구워 먹을 수 있게 토스트기가 몇 대 있어요. 삶은 달걀이랑 따뜻한 오트밀이 있고 그 옆에는 팬케이크도 있습니다.
생수는 한 병에 2불인데 어제 저녁에 체크인하면서 받은 교환권으로 바꿔서 마셨어요. 아침 식사하고 미국 원주민 공예품을 파는 샵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쪽 취향이 아닌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신 못 차리시겠더라고요. 호텔 발코니 어디에서 봐도 모니터 화면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제 모뉴멘트 밸리의 필수 코스인 포레스트 검프 길을 가보겠습니다. 구글맵에서 하이웨이 프롬 포레스트 검프 무비를 검색해서 가시면 되고 구글맵에서 알려주는 딱 그 포인트에서 찍어야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가거나 덜 올라가도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저기서 점프 좀 하면서 찍어봤는데 중력에 완패당해서 딱히 멋진 사진은 못 건졌어요. 이날 다음 목적지까지는 4시간 가까이 운전해야 하는 그랜드 캐년이다 보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까워지면서 국립공원 밖에서도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마블 캐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랜드 캐년에 입장할 거라면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 안에 더 멋진 포인트들이 많아요. 톨부스에 가까워지니까 차들이 많아지더라고요. 30분 정도 걸려서 들어갔어요. 드디어 이날 미국 국립공원 연간 입장권을 샀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을 1년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입장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전부터 계속 사고 싶었거든요. 공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간 포인트는 데저트 뷰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공원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캐년을 볼 수 있는 포인트라서 여기서 보는 뷰 포인트가 좀 특별하거든요. 뷰 포인트 근처에는 와치타워가 있어서 전망대를 올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콜로라도 강 줄기가 보이시나요? 와치타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포인트마다 다른 도장이 있더라고요. 이걸 다 모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망대에 올라가 보려면 여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는 춥기도 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와치타워 근처에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커피도 살 수 있고 그랜드 캐년 관광 기념품이나 미국 원주민 공예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사야지 하고 안 샀는데 다음날도 못 사서 결국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다음은 그랜드 뷰 포인트에 갔어요. 여기는 주차장에서 뷰 포인트까지 가까워서 시간이 별로 없거나 많이 걷기 싫은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한 편이라서 주차장 자리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은 마서 포인트 오버룩으로 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비지터 센터도 크고 주차장도 넓어요. 공원 내에서 운행하는 무료 셔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정은 빡빡해서 셔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림트레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셔틀을 잘 이용하세요. 저도 다음에 림트레일 하러 다시 오면 셔틀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선 포인트 오버룩까지 가는 길도 멋져서 중간중간 자꾸 멈추게 되는 곳이 많아요. 저 멀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마서 포인트 오버룩입니다. 겨울치고는 날씨가 나쁘지 않지만 화창할 때 왔으면 색감이 더 선명하게 보여서 다른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봄에 또 올 계획인데 그때는 준비 제대로 하고 와서 림트레일 코스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30분 정도 더 가면 야바파이 지질 박물관이 나옵니다.
일단 추워서 바람이라도 피할 겸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캐년을 전망할 수 있게 통유리로 창이 나 있고 지도가 있어서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캐년 모형이 있어서 캐년의 전반적인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박물관답게 캐년의 지질 및 퇴적 구조 생성과 진화 과정 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도표와 그림을 전시하고 있어요. 여기도 기념도장 찍는 곳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찍어 오세요. 걷다 보면 이렇게 한없이 앉아서 캐년을 바라보고 싶게 만드는 곳들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빨리 차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할 때 꼭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날의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야바파이 로치를 예약했습니다. 1박에 245불이에요. 먼저 체크인 센터에 가서 수속을 하면 로치를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열쇠를 받아서 로치로 이동하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체크인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로치를 배정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념품 샵과 화장실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체크해 주세요. 국립공원 아니라서 식당이나 가게가 많지 않더라고요. 공원 내에는 이렇게 곳곳에 식수대가 있어서 물병만 갖고 다니면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인 센터 바로 옆에 규모가 꽤 큰 캐년 빌리지 마켓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같이 있는 델리숍은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웬만한 식료품은 다 갖추고 있고 생필품도 일반 마켓에 있을 법한 건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델리 메뉴는 몇 가지 없었지만 간단한 식사가 될 만한 것들은 팔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배정받은 로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넓고 전기차 충전소도 곳곳에 있어요. 2층 방을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이 로지를 예약할 때부터 룸 컨디션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크게 실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세면대와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방은 아늑했어요. 특히 이번 여행에서 이 로지의 침대 매트리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의외로 매트리스가 너무 좋아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운 좋게 새 매트리스가 있는 방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룸 컨디션에 비해서 매트리스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직 해가 안 져서 좀 더 나가볼까도 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나가고 방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다음날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만 이때까지는 뭐 내일 더 돌아보면 되지 하고 이대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난방기구는 역시나 시끄럽지만 따뜻한 바람 슝슝 잘 나와서 건조하고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이 가져간 가습기가 밤새 열일했어요. 욕실에 욕조도 있지만 좀 작고 시설이 오래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음날은 림트레일이 예정돼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아주 눈이 펑펑 내려서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냥 이번 일정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차에 눈 치울 생각에 걱정 한가득 안고 내려가 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은 진짜 말끔하게 치워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제설 차량이 아예 인도 위로 올라와서 눈을 치우더라고요. 눈이 너무 쌓여서 어느 차가 내 차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눈이 더 오기 전에 여기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움직여서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눈이 오면 가시거리가 거의 안 나와서 캐년도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트레일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산에는 여전히 붉은 눈발이 날리는데 산을 내려올수록 눈이 잦아들더니 점점 눈이 그치더라고요. 다행히 별일 없이 그랜드 캐년을 벗어났습니다. 원래 늦은 오후에 라스베가스로 출발하려던 예정이었는데 아침 일찍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서 일정에도 없던 셀리그먼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셀리그먼에서는 66번 국도에 과거의 영광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셀리그먼에서 히스토릭 루트 66 기념품과 50년대 미국을 느껴보고 기억에 남을 만한 예쁜 사진도 찍어보세요. 이제 셀리그먼을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을 마치고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호텔과 맛집에 대한 다양한 영상은 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미국 여행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